충주의 대표 농산물 사과가 따스한 가을 햇살 머금고 알알이 튼튼하게 자라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껍질도 얇고 물도 많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자연 절경을 배경으로 비옥한 토양에서 빨간이 탐스럽게 자란 충주 고구마도 좋죠. 부드럽고 담백하고 좋습니다. 충주 농부들 수확의 기쁨 누리던 날, 그 행복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늦가을 갈바람에 곡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계절. 게으름을 피우고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수확대를 놓치고 낭패를 보기 쉽죠. 때문에 농촌마다 갖가지 농산물을 걷어들이는 손길이 바쁜데요. 충주 산간지역 고구마가 유명한 고장에서도 온 동네 주민들 집결에 으쌰 으쌰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고구마는 타 품종에 비해서 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제일 어느 농산물보다도 제일 무공해라고 생각이 되시는 고구마가 아닌가 생각해요. 약을 안 줘도 원만히 자라고 또 원만히 병충해도 강하기 때문에 고구마는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배고픈 그 옛날 우리네 허기를 채워줬던 구황작물 고구마. 부지런한 충주 농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해 더욱 좋은데요. 이른바 꿀고구마입니다. 하루 가르는 고구마는 노영원 지르나 이게 단맛이 난다 해서 일명 호박고구마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게 당도가 타 고구마에 비해서 노영은 이렇지만 당도가 좋아서 소비자 기호에 맞게 하루가라는 고구마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노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날씨죠. 농사의 8할은 하늘이 책임진다고. 날씨 때문에 올해는 수확기가 늦어지고 수확량도 줄어들었다는데요.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라네요. 뭐 올해 뭐 수확이 원래 그런 걸 뭐 할 수 있어 뭐 내년에나 잘하지 뭐. 농사가 이렇게 억지로 안 돼요. 아이 배고픈데 왜 새참이 안 와? 빨리 새참 가져와. 좀 칼칼한 거 없어요? 새참 왔어요. 새참 왔구나. 우선 어디 갔어요? 네. 막걸리 한 잔 가득 받아 시원하게 들이켜. 이야 좋다. 이 맛에 농사 짓는 거겠죠. 안주는 갓 수확한 생고구마면 충분합니다. 먹어봐 안주 먹어봐. 날로 먹어도 하나 목맥심이 없어. 담백하고 아주 씹을수록 이게 부드러워요. 육질이. 맛있는 새참으로 든든하게 속 채우고 수확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물 대주고 거름 주고 잡초며 병충해 관리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재배한 고구마 좋습니다. 고구마는 역시 소태고구마 소태고구마 드시고 보세요. 충주 사과 농가도 일손 바쁘기는 마찬가지. 이제 막 수확을 시작했는데요. 충주 사과는 날씨 영향을 안 받았나 모르겠네요. 겉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작황이 어떨까요? 다행히도 부산은 그래도 홍로보단 덜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수확량은 많이 달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착색이나 이런 건 품질의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주하면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사과 재배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농부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수반돼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덥다. 아, 더워. 너무 뜨거워. 모자를 큰 걸 사야 되나?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아이고,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생겼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지? 이 사람 거울 앞에 뭐 하는겨? 아유 주름 좀 봐.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 이 사람아 이거 사과 먹으면 다 주름도 없어지고 기미도 다 없어져. 이거 먹어봐. 알았어 먹어볼게. 좀 이제 펴졌어? 아유 나 펴진 것 같더네. 정말? 아유 이빨 쭉 가네.
역시 충주 사과가 최고입니다. 대장님 올해 수확 잘 되셨으니까 올해 노래 한번 하세요 지금. 아이 노래는 무슨 저 음악에서 노래지 뭐 맨날 무슨 노래를 해요. 아니 난 노래 안 해. 우리 이래지 말고 가요. 가요? 전등산 박달재를 고개마다 노래 좋고 기분 좋고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이 가슴이 터지도록 와! 노래 그만하고 수학이나 빨리 해. 사과 빨리 따. 죄송합니다. 아이고 한참 흥이 올랐는데요. 어찌됐든 노래 한 곡 뽑고 활력 충전.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사과 맛 좀 보고 가세요. 네. 아이고. 이야 너무 예쁘다. 이야 갓 수확한 귀한 사과 드디어 맛보는 건가요? 난 이거 먹을래.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맛있다. 맛있죠? 아이고 먹음직스럽게도 드시네. 그렇게 맛있나요? 맛있다. 대장님 이거 다 먹다가 생각난 건데 이거 우리 그냥 쓱쓱 닦아서 먹어도 돼요? 이거 안 씻고?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싹싹 닦아서 드셔도 전혀 이제 지장이 없고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예. 대동계님 믿고서는? 예. 그냥 먹을게요. 그러면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네. 그런데 오늘 수확한 사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PC 글로 거기서 보내서 거기서 대량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은 집에 있는 저온 창고에 저장해서 소비자로 직거래도 하고 그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충주 사과의 명성이 시작되는 곳 충주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인데요. 그런데 진짜 사과가 철이긴 철인가 보네요. 선별장 기계가 아주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색채과 당도 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 기준으로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당도 기준은 A등급은 당도가 13.5브릭스 이상이고요. 색택 기준은 색택은 85% 이상이 A등급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선별 집화장, 저온 저장고 등을 갖춘 이곳에서 충주 사과의 품질을 한층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여기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아, 예. 현재 이곳은 영하 0.5도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과가 호흡을 못하게 온도를 좀 내려서 장기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는 저온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다들 충주사과, 충주사과 하는 거겠죠. 더욱이 충주사과는 지난 2011년 수출에 물꼬를 튼 이래 올해는 북미 진출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충주사과. 충주 농민들 돈방석에 앉혀줄 그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입니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품종갱신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무에서 따는 사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 빛깔도 다른 데보다 훨씬 진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높은 당도 단단한 과유, 우수한 향과 맛으로 2년 연속 국가 브랜드 대상을 거머쥔 충주 사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을 빛내는 명품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충주하면 사과. 봄 내, 여름 내, 가뭄 내, 폭염, 태풍까지 이어져 전국의 농부들 얼굴에 주름이 깊어만 간다고 하죠.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조금 더 힘을 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충주를 비롯해 대한민국 농부들, 부농의 꿈 이루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